어, 1차 끝나고 2차 가요. 2차 가요. 2차 끝나고 노래방 가요. 저 사고 싶어요, 사실은. 우리 사람이다. 정꼬대. 좋다. 아이고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너무 이쁘시네요.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. 히말레 산의 건비르 만시레스트라고 합니다. 여러분, 나마스테. 나마스테. 네, 저는 스테피라고 하고 이탈리아에서 왔어요. 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 러시아에서 왔고요. 율리아라고 합니다. 저는 러시아 옆에 있는 나라 몽골에서 온 이수라고 합니다. 전 전라도에서 오는 줄 알았어요. 진짜 몽골 맞습니까? 네. 아, 그러면 적시. 그럼 적시. 잘해야죠. 이게 맛있는 거를 이렇게 가만 냅두면 안 돼요. 와. 이게 좀 달네. 탄산도 많고 오. 탄산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되게 좋아요. 시원하니까 여름은 맥주죠. 저는 한국에 온 지 9년 됐고요. 한국에서 이제 모델과를 졸업해서 그쪽 살려가지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. 그럼 모델이세요? 모델 활동도 하고 엔터테인먼트 회사 생활도 하고 모델은 이제 제 2의 약간 취미로 가끔씩. 역시 아름다우시니까. 그렇죠. 네. 저는 화장품 회사를 다니고 있고 화장품 회사에서 해외 연업하고 있어요. 오. 저는 원래 여행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요새는 코로나 덕분에 아 덕분에 네. 저 잘 쉬고 있습니다. 나는 여행사. 여행사도 하고 음식점도 하고 원래 내가 출근하는 데는 다문화 정수년 옆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어요. 아 정말요? 한국에 지금 9년째 6년 6년. 저 5년째 5년 그럼 막내 네. 막내 완전해. 와 꼰대. 꼰대 맛있는 거 맛있는 거를 이렇게 가만 냅두면 안 돼요. 아, 예. 마셔줘야 돼요. 예. 예. 비즈님 이거 근데 뭐예요? 뚝배기 하나 큰 거에다가 다 이제 먹어야 되는데 냅고 나올니까 그때 먹이겠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. 근데 그 형들이 어떡해. 계속 야, 왜 안 먹어? 그러니까 나 이러면 이제 내 거 나오면 먹겠다는 건데 근데 안 먹겠다는 건지 알아가지고 다 먹었어. 아이고. 근데 나는 기다리고 배고파서 그러지 내 거는 안 나오니까 나는 뭐야?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회사에서 회식, 여기 회식 문화 되게 흔하잖아요. 뭐 1차 끝나고 2차 가요. 2차 가요. 차. 2차 끝나고 노래방 가요. 그래서 3차. 어제까지 너시트 더 사고 싶어요, 사실은. 또 신기한 게 다음 날에 다 와요. 맞아요, 맞아요. 10시 됐는데 이제 회사 동료가 이제 내려가자, 회사 식당 내려가자. 해장하자. 라면으로. 우리 회사는 진짜 거의 매일이었어요. 오늘도 회식. 또 손님이 거래처 오거나 손님이 오거나 하자. 어, 우리는 오늘 회식. 아, 예. 근데 내일은 나는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. 오늘은 월요일밖에 안 됐다. 일단은 백인이잖아요. 백인이면 그쵸. 당연히 그러면 영어 잘한다. 그쵸. 근데 제 모국어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쵸. 저도 어려워요. 그리고 처음에는 어 너는 한국인 다 됐다 라고 했을 때는 네. 처음에는 되게 뿌듯했거든요. 그쵸, 그쵸.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조금 어느 순간부터는 부담스러웠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면 똑같이 한국 사람처럼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런 부담을 가지게 됐고 어 진짜로 이렇게 생기는 이렇게 생겼는데 나는 영어를 잘했었거든. 근데 내가 영어 선생님 하다가 내가 아는 형인데 학원 망했어. 한국에서 생각하는 자체는 파란 눈에다가 노란 머리만 영어할 수 있다는 거. 애들도 성적도 되게 잘 나오는데도 학원에 애들이 한 명, 두 명씩 빠졌어요. 지금은 좀 이제 안 그랬지만 내가 처음 유학 올 때는 그랬어요.
저는 꿈을 한국어로 어? 제가 알려고 했었는데 그 얘기는 그리고 이제 잠꼬대 잠에서 말을 할 때 약간 한국말로 오빠 오빠 자지마 네팔에서 친구들한테 아~ 한 잔씩 딱 만들어가지고 주면 우리는 섞어서 주면 바로 완성해야 되잖아 아~ 완성해야 돼 아~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딱 맞출 거기서. 수 있게 딱 주는데 얘네는 안 마셔 그때 야 너 안 마셨잖아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근데 한국말로 어. 아~ 근데 다들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됐거든 러시아 친구랑 베트남 여행 가자고 했어요 네.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식당 갔는데 그래서 나는 친구한테 이제 같이 나누려고 너 뭐 시키냐? 그래서 친구 뭐 살국수 그래서 가서 바로 계산하고 주문해서 이제 올렸는데 그 친구가 알아서 먹는 거예요 저 나누고 싶은데 아~ 이제 그 뭐 손가락이랑 그 젓가락 자기 것만 챙겼어요. 아~ 제 거 안 챙기고. 이번에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여행 갔거든요. 쓰이는 게 다 못 읽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. 옆에 한국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. 한국 사람이다. 우리 사람이다. 저기요. 근데 저도 그런 반가운 거 느꼈어요 외국에서 아니면 뭐 이탈리아 가는데 외국이 많다 우와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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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한국에서 되게 다양한 일을 해봤어요 웨딩 드레스 디자인도 했었고 여성 의류 브랜드 샵에서 PT 모델 겸 이제 매니저도 했었고 근데 이제 사람들을 대하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티가 나면은 아무래도 고객들이 조금 오해도 할 수 있고 좀 이렇게 불편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한국어도 열심히 했었고 이주민들이라는 자체가 외국인 등록증 받으면 한국 사람들은 똑같이 모든 세금 내고 이렇게 살지만 안 되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블 루트야만 대한민국 사람 이 사회에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처음에 아유 울려고 그래요? 한 잔 줄게. 울려 그래. 아니 제가 공감했는데 왜 봤지? 회사에서 전화 받는 게 되게 스트레스였어요. 왜냐면 무슨 말 하는지 좀 사람 얼굴 안 보고 네. 이해하기가 굉장히 정말 어려워요. 입술 많이 보죠. 그렇죠. 아니면 뭐 더 퀵 부를 때 가끔씩 이제 통화를 부탁했어요. 왜냐면 거기 직원들이 엄청 뭐 주소. 그러면 저는 삼선대로 뭐 먹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막 그렇게 하는데 엄청 느리게 부르니까 직원한테 더 실례될까 봐 그럴 때가 그래서 없어요? 주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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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소 연락처 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성함을 알려주세요 스태피 네? 뭐라고요? 맞아. 저 외국인이에요 스태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으로 나와 맥주 다들 맥주? 먹었어요? 맥주? 아직 오, 없어요? 없어요? 아 진짜 시원한 걸 어디 어디 띄어 떨어지는 것 같아 너무 맛있어 이거 사장님 여기 맥주 500 하나요 500 하나 드리고 500는 이게 역시 남자는 큰 거 500으로 저도 다 먹었어요 여성분들은 이거 작은 걸 넣지 그치 이게 얇아가지고 좀 이거 먹어도 살이 덜 찔 것 같아 이렇게 날씬하게 그렇지, 그렇지. 먹을 수 있다 이제 여기 와서 좀 차이 느꼈던 거는 제일 처음에는 러시아에서 그 휴일 좀 더 많이 나온다. 휴일이 네. 휴일이 더 1년에, 많아요? 네, 1년에 좀 더 많이 쉴 수 있고 그리고 뭐 한 번에 2주도 난 그냥 빠져도 문제 없는데 여기서 처음부터 일할 때는 왜 이렇게 적게 주냐 그렇게 생각했어요. 맞아요. 한국이랑 이탈리아 그 중간에 있으니까 여기는 빨리빨리 다 해달라고 하고 여기는 퇴근 시간이 오면 답장이 없어요. 여기가 한국이고 그리고 여기 여기는 휴가잖아요. 답장이 없어요. 휴가는 게다가 한 달. 저 죄송한데 우리는 다음 달에 다시 문 열어. 네.
아우 진짜 저는 그거 못 보겠어요 진짜. 그래서 이탈리아 갈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. 그러니까 네팔은 만약에 늦거나 그랬을 때 우리는 보면 어디? 이렇게 안 건. 아 왔구나. 야 왔어 왔어. 더 늦게 간. 아 왔어 왔어. 이런 거다 우리는. 나인이 와줘서 고맙다. 안 올 줄 알았더니 왔네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5분 들리는데 분홍 시선 자체가 아니 저부터 아니에요. 만약에 9시까지 출근해야 된다면 그러면 8시 45분 아직 안 나타났다면 그때부터는 왜 이렇게 늦게 와? 아니 9시까지인데 왜 뭐? 최근에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청소년 영화제도 하고 청소년 감독 모집해서 거기서 이제 지원금도 해주고 약간 기부 행사 같은 것도 하는데 이번에 그 행사를 맡아가지고 그 모집을 했는데 제가 처음 해보는 거라서 결과가 안 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잠이 안 왔어요. 근데 지금 성공적으로 감독 모집도 되고 그리고 이제 배우 모집도 되고 이게 너무 걱정했던 것보다는 되게 좋게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열심히 하면은 그 대가가 오는구나 라고 이제 많이 느끼고 있어서 열심히 작년에 처음으로 방송국에서 이탈리아에서 무슨 촬영해야 되는데 결국은 사장님 그냥 저한테 다 맡기시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처음으로 한 그런 일이고 그때는 정말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. 정말 한 세 달 동안 그리고 거기 가 있는 동안에도 거의 못 자고 계속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그거 제가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. 아 망했다 망했다 이런 거 왜 하겠다고 했을까 계속 그런 생각밖에 없고 그랬는데 방송이 나오자마자 그 한 시간 동안 계속 붙었다. 내가 해냈다. 저 때문에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도 뭔가 붙었다고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보여주고 그래도 보람이 있다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. 내가 다문화 청소년 옆에 이사를 활동하고 있는데 250만 원 외국인 이주민 시대에서 애들이 많아요. 거기서 생기는 친구들이 불편한 거 따르는 날기는 너무 많은데 나는 그런 친구한테 너 잘하고 있어. 야, 너는 힘을 실어주는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게 더 커지는 거야. 지금 이제 내 학생들이 많거든요. 우리 가게 와서 이제 여자친구 데리고 오면서 쌤, 저 내 학교 졸업했습니다. 이러면서 그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. 뿌듯하시겠어요. 예. 와, 저만큼 뿌듯한 거 일이 없더라고요. 지금까지 얘기 나누면서 카드도 주고 받고 그랬잖아요. 확인? 저 세 개요. 저도 세 개. 난 다섯 개. 그렇지 말. 몇 개야? 네 개요. 축하. 뭐 선물? 뭐예요? 대박. 이런 거 우리 알지 그러면. 역시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기 잘한다. 약간 경험상 얘기한다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안 된 일이 없어요. 내가 이 정도 노력할 테니 저 좀 봐주시죠 하면 봐줘요. 되게 맞아요. 네, 그거를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한국어 안 배워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국어 공부하시면 정말 기회가 많을 거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. 오늘 이런 자리에서 만나서 반갑네요. 되게 공감 가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더 진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위로받는 그런 자리가 됐던 것 같아요. 얘기하신 것처럼 더 위로받고 뭔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. 똑같은...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습니다. 오케이! 괜찮아! 다들!